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블록스 각공이 되겠습니다. 각공의 귀걸이를 찾아봐야 되겠군요. 귀걸이, 응축이 좋습니다. 한번 끌어올려주겠습니다. 우리 각공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신발을 바꿔야 되는데 앱솔로그일지 다이를갈지 다른 부분이 좀 시급한 템셋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21%의 올마이티링, 15%의 주얼링, 24%의 벤저스링, 21%의 실버 블라솜링, 6에 24짜리 06짜리 성대, 6에 6%짜리 112%짜리 15성짜리 그렇습니다. 보호공공짜리 각공 무기가 되겠고요. 3에 66짜리 9%짜리 끼고 계시고, 68짜리에 21% 에디트 줄 쓰고 계십니다. 21%의 에디트 줄에 7에 20에 06, 응축이 6에 24, 12%, 15%의 불빛마 좋습니다. 5%군요. 자기 공작대에 있군요. 5에 44, 21%, 92짜리 966에 21%의 에디트 줄짜리. 신발이 시급하다. 7%. 크리드 팔코닝 센티널 마이셔터 숄더 마이스터 기구 실버 뭐야 마이스터 이유 마이스터 링 없어요? 뭐야 마이셋이 아니야 아니잖아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 이어링이 없어요? 마이셋인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24% 방공공 아주 깔끔합니다. 야 좋습니다. 오버공의 06% 영성 타일런트 클록 좋습니다. 레전 30% 정도 사려고 한다. 돈을 모아서.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 템셋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형화된 세팅이 안 돼 있다. 마이스터링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먼저의 중요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발, 장갑, 망토, 숄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음 템셋의 움직임이 들어갈 텐데요. 삼목이 AD 타이어 신발만 가도 될 것 같다. 신발을 토도할지 고민이 된다. 제가 여태까지 뭐 궁수템을 좀 봐본 결과 궁수템은 좀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거에 많이 비교해서요. 세터 효과의 변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이 없으신 상태인가요? 세터 효과의 변환이 들어간다면은 움직여야 될 게 좀 많이 있죠.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재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요 무기 에디도 좀 가져올 겸 세트 효과의 변화는 어떠신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망토를 신발을 이제 앱솔로 가져오시다니까 하나씩의 변환이 한번 앱솔로 가시는 건 좀 어떤지 한번 추천해드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고객님? 세트의 변환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네 세트의 변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마이스터 이어링을 가져온다고 하신 다음에 그다음 신발을 바꾸시고 그 다음 망토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환이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좀 어떨지 한번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변환의 과정 지금이거든요. 애매하다.
네네, 신발을 앱스로 구매하신 다음에 뭐야 마이스터 이어링을 사신다니까 3세트 효과 잠시 보시고 다음에 망토를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무기 장갑 숄더 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의 세트 효과 못 받는 쌤 치고요. 그것도 나빠 보이지 않은 템 구성에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 자, 마이스터링이 들어가죠. 신발 두 개를 딱 써요. 앱솔로 바꿔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차피 못 받고 있는 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장이 없는 상태죠. 이제 그 다음에 앱솔 무기로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트 효과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두 개를 팔아가지고 괜찮은 걸 구매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 방법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경매장에 올렸다가 안 팔렸네 다시 끼고 나서 게임하다가 다시 경매장에 올려서 이제 팔렸군 이걸 사야겠군 이런 변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어차피 마이스터링을 사신다면은 그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객님,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 에미 17성 낄 거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7성 이상 쓸 거 아니면은 앱솔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리가요. 저랑 스펙 비슷하신데요. 저와의 차이점은 무기로 상례전들이 차이점 정도죠. 세트 효과의 변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에디 무기류에 에디가 없어가지고 나는 교환이 난 것 같아. 변화의 폭이 앱솔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세트 효과가 정형화가 되면은 상 레전드리의 무기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고객님 만족 되셨나요? 이제 끝인가요? 고객님? 아케인 무기로 바꾸는 거 가격이 가격이 문제죠 사실. 왜 17성에 그냥 상례전들이 옵션을 끼겠습니까? 모자도 바꾸셔야 되고 가격이 문제죠. 애매한 17성의 앱솔 무기 뭐 레전더리 에픽 아케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높은 게 좋긴 하죠. 잠재와 에디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보공공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데 세트 효과는 개인 선택 차이긴 해요. 이걸로 간다고 해서 루시도 못 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파프타일 간다고 루시도 못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정형화된 세트 효과로 인해서 더 좋은 느낌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일까. 보조무기는 35퍼 30퍼입니다 35 39퍼입니다 된 것 같나요? 이것으로 가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용 쓰면은 한 2.7 정도 나오겠군요. 감사합니다.